별로 차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방방이도 타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축구요. 좋았고 놀기도 좋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생기와 푸르름이 가득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11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 순간마다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해안과 노력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그동안 고대는 건학 이념을 충실히 구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우리는 올해 새로 취임하신 정진택 총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대학의 본원적 연구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혁신, 그리고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학교 발전 전략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혁신과 도약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사학을 넘어 세계 50대 대학 진입을 목전에 둔 오늘의 고려대학교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성각자들의 숭고한 건학 정신과 역대 총장님들의 뛰어난 지도력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교직원과 교우들의 정성과 헌신의 결과일 것입니다. 건학 초기 도서관 건축을 위해 성미와 성금을 보내주셨던 300만 국민들 중요한 순간마다 학교의 발전기금을 쾌척해 주셨던 수많은 후원자님들과 고려대학교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신 국내외 교우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변화의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상을 선도할 것입니다. 교과과정으로부터 강의와 연구 그리고 학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때 창의도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의고대와 사람고대 그리고 화합고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114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국권을 찬탈당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육국의 일념으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들처럼 21세기에도 창의고대, 사람고대, 화합고대로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어갑시다. 저는 3월 28일 고려대학교 교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한 구자여 됩니다. 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모교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출범했고 지금까지도 모교와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교회라는 명칭은 모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벗으로 삼는다는 개방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모교와 교회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이 함께 모여서 11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끝으로 고대 가족 모두의 행복과 모교와 교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